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유목민족사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에서는 청나라의 역사를 조망해보는 시리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청나라가 왜 유목민족사지? 중국사 아닌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청나라를 건국한 건 중국인이 아니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만주족의 전신은 여진족인데요. 이번 1부에서는 만주족이 건국한 청나라 이전의 그 내막과 배경인 여진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땅에 살던 여진족들은 12세기 금나라를 건국해 중국 중북방까지 영토로 넓혔다가 13세기 몽골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여진족들이 몽골족에게 학살을 당했죠. 결국 여진족들은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만주 땅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전처럼 부족 단위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원명 교체의 혼란 시기, 또 한반도에선 고려조선 교체의 혼란 시기를 틈타 만주의 여진족들도 자리를 잡으며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여진족들을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 여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했는데요. 두만강과 압락강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족이 건주여진, 그보다 더 북쪽에 거주하는 해서여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의 야인여진 이렇게 나뉘었죠. 훗날 등장하는 누르하치는 바로 건주여진인데요. 우선은 누르하치의 6대 조상인 뭉케테무르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뭉케테무르는 먼터무의 몽골식 발음이라고 하며 한자 표기법을 한국어로 읽으면 동맹가천모가입니다. 이름은 먼터무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먼터무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을 주름잡던 이성계는 먼터무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이지란,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 역시 먼터무 부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가 되자 더더욱 북방 국경의 안전을 위해 태조 이성계는 먼터무에게 관직을 내려주고 회령 땅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등 먼터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덕분에 조선 개국 당시엔 여진족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제위 초기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에게 교역을 허용하는 등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본토 확장을 끝마친 명나라는 이제야 비로소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만주에 퍼져있는 여진족들에게 관직과 교역증을 줄 테니 명나라 지배하에 명나라 관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관직과 교역증을 받습니다. 이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 지역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주했던 부족장이자 먼터부의 라이벌이었던 어허추를 건주위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조선과 건국 시점부터 늘 친분을 쌓아왔던 먼터부는 끝까지 친조선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관직을 받기로 합니다. 명나라는 어허추가 먼터부의 세력 균형을 고려하여 압록강 이북에는 건주위의 영향권으로,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먼터부의 근거지에는 건주 좌위를 따로 만들어주어서 이 어허추 가 먼터무가 각각 따로 세력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먼터무의 명나라 입조를 배신으로 간주한 태종 이방원은 1406년 모든 여진족과의 무역을 전면 폐쇄했고 이에 반발하여 여진족이 북방 국경지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태종 제위 중후반부에 북쪽 국경지대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죠. 이는 세종대왕 제위 초창기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진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 압록강 이북의 건주 위에서는 어허출이 죽고 그 손자였던 이만주가 세력을 이어받아 시시때때로 압록강 남쪽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제위 초반엔 여진족들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 말단이라도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조선 주민들과 동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썼죠. 더불어 먼터무도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세종에게 아들을 수차례 보내 친선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은 철저한 정복론자였습니다. 그저 약탈한 여진족을 토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방지역을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순한 여진족들을 거기에 살도록 보장해준 겁니다. 먼터무와도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도 당장은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이 말썽이라 여진족 부족들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죠. 1432년 12월 세종 제위 14년째가 되던 해에 여진족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 과거 태종 이방원이 설치해두었던 여연군을 침략을 하자 1433년 최운덕 장군에게 군대를 주고 압록강을 넘게 해서 이 파저강에서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을 토벌합니다. 제1차 파저강 전투로 최운덕은 자성군을 설치하였습니다. 최운덕이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만주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건주 좌위의 먼터무. 이 먼터무는 세종 정권기에 조선과 관계를 회복해서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옆에 이만주 세력이 조선 군대에게 의해 박살나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먼터무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선과 관계가 악화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만주 치는 거를 보고 언젠간 조선이 우리들의 뒤통수로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세종대왕이 최윤덕에게 내린 밀명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명나라를 방문했다가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던 먼토모를 암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윤덕이 암살 시도는 실패하지만 하늘은 세종대왕 편이었는지 1433년 먼토무가 부하에게 살해됩니다. 먼토무가 죽자 두만강 일대에 대혼란이 찾아왔고 이 틈을 타 세종대왕은 김종서에게 군사를 주어 두만강으로 보내 건주 좌의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1434년부터 육진을 개척합니다. 1437년 세종대왕은 이천에게 다시 한번 파저강으로 가서 이만주 부족을 토벌하라고 했고 제2차 파저강에서도 이천이 크게 승리하여 무층군과 우회군을 추가 설치하여 4군 6진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호시탐탐 조선에 복수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문종 단종 세조로 이어지는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이때 4군 6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정변 후 어느 정도 전국을 안정화시킨 세조는 신숙주를 통해 먼저 두만강의 여진족들부터 토벌합니다.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조선 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마 1000마리를 확보하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이만주의 건주의 부족에 대해서도 명나라와 함께 연합 토벌 작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때 조선의 군사력이 절정을 찍을 때라 명나라가 오기도 전에 조선군이 이만주 부족을 토벌했습니다. 이게 1467년 세조의 2차 북벌이죠. 여진족 200명을 사살하고 적장 수급의 수가 40급, 불태운 민가가 100채, 빼앗은 병장기와 우마를 살 수가 없었고 이만주도 죽습니다. 세조는 이 전쟁으로 인해 건주여진이 멸망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아 물론 건주여진이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이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여진족과의 완충작용을 하던 건주여진이 조용해지자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야인 여진들이 이따금씩 두만강 유역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만 이전에 건주여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죠. 건주여진의 세력이 매우 약해진 틈을 타 북방의 해서여진이 강력해집니다. 해서여진은 만주 북방에 있기 때문에 조선에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서 뭐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해서여진은 울라, 하다, 여허, 호이파 네 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네 개의 부족이 공동으로 모시는 해서여진의 시조는 나치블루였습니다. 나치블루는 주몽, 이성계, 누르하치처럼 신궁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치블루의 해서여진 세력이 워낙 강해서 명나라 초기엔 건주여진에게 관직을 하사한 것처럼 나치블루에게도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나치블루를 계승한 아들 도로우치는 해서여진의 영향력을 매우 크게 넓혔지만 몽골 초원 동쪽에 거주하던 몽골계 유목민족 우량카이족의 거듭된 공격을 받아 해서여진은 남하하여 옛 부여 영토인 송화강 유역에 정착했고 울라, 하다, 여허, 호이파 해서 사부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중 초기 해서여진을 주도한 건 하다였습니다. 조선의 북벌로 건주여진이 약해졌을 때 해서여진을 강력하게 키워놓은 게 하다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여진의 패권이 하다에서 여허로 넘어갔습니다. 여허는 다른 세 개 부족과 조금 특이했는데 이 몽골계와 여진족의 혼혈 부족이었습니다. 하다와 여허의 경쟁은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승리하여 평화조약을 맺고 하다 주도의 해서여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명나라 입장에서는 하다 주도의 해서여진을 견제를 해야만 했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요동 방면 책임자로 부임한 사람이 장과정에 추천에 따른 이성량이었습니다. 이성량은 이이제이, 즉 여진족은 여진족으로 견제하자며 해서여진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로 그간 약해져 있던 건주여진의 재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때마침 건주여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리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누르하치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건주여진 부족 중 어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계모가 누르하치를 조금 많이 싫어했나 봅니다. 눈치밥 보이던 누르하치는 이른 나이에 부족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리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누르하치에게 일말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심양시에서 상단을 꾸리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심양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라 나름 큰 도시였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를 확장해가던 누르하치에게 뜬금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량은 해서여진을 견제하고자 누르하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족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성량이 명나라군과 함께 해서여진과 잘 싸우고 있었는데 느닷 이성량의 명나라군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죽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왜 자기네 편을 들어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사구팽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해서여진은 건재했거든요.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가출한 누르하치
누르하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1583년 누르하치는 고작 부하 13명을 데리고 처음 거병하여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까운 부족에서부터 차례차례 복속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심항에서부터 압록강을 거쳐 두만강까지 부족들을 동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갑자기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이만주 토벌 이래 별 볼 일 없던 건주 여진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이성량도 누르하치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건주 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약해져 있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야인 여진들이 두만강을 종종 넘어 조선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야인 여진들이 밀리고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자 야인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다 합심하여 대규모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온 야인 여진을 거느린 부족증인 니탄계였는데요. 1583년 두만강을 건너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이 야인 여진의 습격을 니탄계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탄계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조선의 신립 장군입니다. 신립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계의 1만 병력 여진에 돌진해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진족을 상대로 기병전으로 승리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신립과 신립의 기병대는 조선에서 영웅 칭송을 받죠. 니탄계가 죽고도 통제를 잃은 야인 여진들이 지속적으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니탄계 사후 야인 여진들의 잔당을 소탕했던 사람이 당시 북방에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이었죠. 다시 누르하치로 돌아오자면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전폭적으로 키워서 해서 여진을 소탕하고자 1588년 누르하치를 건주좌위의 총책임자 도독 첨사에 임명합니다. 과거 먼터무 이만주의 세력을 회복했던 거죠.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키운 방식은 그저 관직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명나라 정부는 자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 여진 부족들한테 뿌려줬는데 누르하치한테 거의 몰빵하듯이 다 주고 네가 알아서 네 부족들한테 분배해줘라. 이러니까 여진 사회에서 누르하치의 위상은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진의 세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해서 여진 4부족 중 하다부 대신에 여허부가 명나라 편에 서며 해서 여진의 강자가 됩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 1592년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흔들어 놓았던 대규모 아시아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누르하치의 여진족 또한 임진왜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대륙 정복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명나라로 들어간다면 조선 다음은 만주일 때가 될 것입니다. 1592년 8월 임진왜란 발발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먼저 파병 여부를 제안해옵니다. 이때 이미 선조는 수도 한양을 탈출해서 지금의 신의주에 있었죠. 아직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었던지라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류성룡 등 일부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진족의 도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언젠가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태 누르하치는 명나라에게만 서포트를 받았지 조선이랑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거든요. 누르하치가 만주의 제1인자로 거듭나려면 조선과도 관계를 회복시켜 교역을 한다든지 조선이랑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월에 누르하치가 한 번 더 파병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도 조선 정부는 거절했죠. 비록 누르하치의 직접적인 군사 원조는 없었지만 도움을 아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선조가 피신가 있던 신의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진족 약탈이 성행했던 곳이고 여진족들이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또 넘으면 조선은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위아래로 샌드위치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누르하치가 일본이랑 연합해서 조선을 공격하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었죠.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도 임진왜란을 통해 아무 이득을 못 본 건 아닙니다. 조선에 파병을 간 명나라 원군 상당수가 조승훈, 이여송 등 원래 여진족들을 컨트롤하는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여송은 또 이성량의 아들이고요. 명나라 요동병력 태반이 조선에서 군사를 많이 잃고 오니까 여진족에 대한 요동병력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집니다. 이틈을타 누르하치가 그간 자신이 도움을 받아왔던 명나라의 송곳니를 꺼내기 시작하죠. 임진왜란 당시 분명 일본군이 여진족에게도 위협적이었지만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조선 조정에 먼저 원군을 제안하긴 했지만 조선이 수락을 해도 누르하치에게 아마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아직 해서여진과 승패를 보지 않았잖아요. 한창 임진왜란 도중이었던 1593년 해서여진과 건주여진 사이에서 만주의 패권을 두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통합된 건주여진을 치기 위해 해서여진이 3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르하치가 반격에 나선 병력은 고작 해봐야 1만 명. 병력차가 3배나 나는 열세에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덜커덕 대승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전투를 구례산 전투 혹은 구라산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해서여진이 개 박살이 납니다.
만약 임진왜란이 안 터지고 요동병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이 이 정도로 대규모 전쟁을 못 치르도록 명나라가 막았을 거예요. 명나라가 그간 건주여진을 후원한 건 해서여진의 완전한 토벌이 아니라 해서여진과 건주여진 사이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문에 만주에 신경을 못 쓴 사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누르하치가 명실상부 만주의 최고 패권자로 거듭나버리면서 만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이러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와 누르하치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조선도 누르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나섭니다. 1599년 해서 4부 가운데 하다부가 가장 먼저 누르하치에게 통합되었고 1607년 호위파부도 누르하치에게 통합됩니다. 같은 해 누르하치는 다음 타겟으로 울라부를 삼았는데 이 울라부가 두만강 근처 육진 일대에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을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만강에서 해서여진의 울라부와 이 일대 야인여진들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전투가 오가람 전투입니다. 오가람은 조선의 함경도 소속의 산이었는데 오가람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승리하며 야인여진들을 복속시켰고 조선은 육진 일대의 주도권을 상실해버립니다. 1613년 누르하치는 울라부의 잔당들을 토벌하며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이제 남은 해서여진은 여허부만 남게 되죠. 여허부도 이렇게 커버린 누르하치와 전면전으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허부는 명나라와 연합합니다. 명나라가 해서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건주여진을 키웠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1616년 여허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진 부족들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아예 국가를 선포하고 황제를 칭합니다. 나라 이름은 과거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를 그대로 따왔으며 이전에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구분하죠. 금의 여진어 발음은 아이신인데요. 나라 혹은 국가를 여진어로 구룬이라고 해서 누르하치가 세운 국가명을 그들 발음대로 읽으면 아이신구룬입니다. 누르하치의 다음 상대부는 여허부와 여허부가 붙은 명나라였죠. 누르하치는 7대 한이라고 알려진 명나라를 공격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하고 1618년 지금의 중국 요녕성 무순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점령합니다. 이제 명나라도 더 이상 누르하치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병력은 해서여진의 여허부와 연합해 대규모 군대를 꾸리고 누르하치를 완전하게 토벌하기 위해 대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사루후 전투. 누르하치 토벌을 위한 명나라의 요동병력의 사령관은 요동경략 양호였습니다. 양호는 명나라군이 47만이나 된다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10만 정도였고 양호는 조선에도 파병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광해군 때였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주었으니 마냥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광해군은 누가 봐도 누르하치의 승리를 예상했고 뻔히 질 것 같은 싸움에 병사들을 사제로 내몰고 싶지도 뜨는 태양을 저버린 채 지는 태양에 배팅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대소신료들은 심지어 광해군의 여당인 북인들조차 한마음 한뜻으로 아무리 그래도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무응답으로 모른 채 하려고 했으나 요동경략 양호는 광해군을 맹 비난하며 파병을 독촉했고 조선신하들이 등떠밀어 별 수 없이 광해군은 1619년 2월 21일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김경서 장군을 부원수로 삼고 1만 3천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명나라군은 크게 4개 부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선 마림이 이끄는 북로군이 개원해서 두송이 이끄는 서로군은 심양에서 이어백이 이끄는 남로군은 요양에서 그리고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이 단동에서 출발해 4개의 부대가 따로 출발하지만 각자의 진군 루트에서 여진족들을 토벌을 하다가 사루후라는 강에서 다같이 만나 누르하치의 본진의 허투알라로 들이닥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중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유정의 동로군 소속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유정은 임진왜란 후반기에 명나라 사령관으로도 참전했던 장수로 순천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싸울 때 미적지근하게 행동해서 이순신을 열받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동로군으로 편입된 조선군의 강홍립은 도착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개판이어서요. 병사들 군기도 빠져있고 무기 상태도 엉망이고 조건도 너무 열악했다죠. 강홍림은 유정에게 가서 명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양호에게 병력과 물자를 조금 요청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유정은 양호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비단 유정과 양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동서남북 사로군 사령관들이 모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부대 간 긴밀한 연락과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명나라의 4개 부대가 사루후를 향해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본진 허투알라에 있던 누르하치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적군이 오는데 누르하치가 본진에 박힌 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누르하치는 기병대를 이끌고 요동 곳곳을 누비며 지형과 길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명나라군 4개 부대를 차례차례 격파했고 4개 부대 중 남로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남로군은 나머지 3개 부대가 전멸하는 거 보고 바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있던 동로군도 깡그리 격파됐죠. 유정은 화약으로 자폭해버리고요. 북로군의 마림과 소로군의 두송도 죽습니다. 이 명나라 편에부터 사루우 전투에 참전했던 해서여진의 잔존 여허부도 와해되어버렸고요. 그나마 조선군이 대포로 항전하면 가장 잘 싸운 부대였습니다. 강홍립은 살아남은 조선 병력을 이끌고 산자락에 진을 치고 끝까지 싸우지만 결국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투항했습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하디 유명한 사루우 전투입니다. 사루우 전투 당시 강홍립의 항복을 두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강홍립이 출병하기 전에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상황을 봐서 잘 판단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강홍립이 안 싸우고 투항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화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마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장에 나가있던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편지를 보내기는 합니다. 내용은 명나라 장수들의 지휘를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지지 않을 방도만 찾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해석하기엔 비약이죠. 그리고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보다 더 열심히 싸웠고 정말 많은 수의 조선군이 전사합니다. 사루우 전투의 대승으로 요동에 대한 지배권은 완전히 누르하치의 후금에게 넘어왔고 1621년 누르하치가 심양과 요양을 함락시키고 후금의 수도를 심양으로 천도합니다. 이제 남은 건 만리장성을 뚫고 중국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후금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명나라가 약한 것도 있지만 누르하치의 후금군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의 군사력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대의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차원에서 명나라군은 형편이 없었고 누르하치 후금의 조직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여진족만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팔기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훗날 후금이 청나라로 확장되어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팔기군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팔기는 말 그대로 8개의 깃발인데요. 팔기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위는 니루입니다. 원래 화살을 뜻하는 말인 니루는 원래 여진족이 사냥에 나설 때 만드는 임시조직인데요. 누르하치는 니루를 민정은 물론 군정까지 아우르는 기층 사회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질수록 니루의 규모도 커지겠죠. 누르하치는 이 많아진 니루를 다시 재편성하는데 니루 5개를 모아 잘난 1개를 편성하고 잘난 5개를 모아 하나의 구사를 편성했는데 이 구사가 바로 하나의 깃발입니다. 팔기란 구사가 8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르하치가 한창 해서여진 격파하고 다닐 때 누르하치의 여진족에는 총 4개의 구사가 있었고 해서여진 다 격파하고 후금을 선포할 무렵에는 8개의 구사가 형성됩니다. 이 8개의 구사가 서로 다른 깃발을 써서 팔기라고 하는 겁니다. 팔기는 황색, 백색, 홍색, 남색 4가지 색깔을 썼고 그 각각은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없는 사각형 모양의 정과 테두리를 두른 오각형 모양의 양으로 나누어서 총 8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기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아우르는 사회 조직이기에 팔기는 후금이라는 국가의 뼈대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기 중 어느 하나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르하치의 후금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다 통합하고 기존의 부족 단위 체제를 팔기로 확대 편성한 것이라 호쇼이 버일러라고 불렀던 이 팔기들의 기주들 그들의 자치권이 상당했습니다. 누르하치의 직속 팔기는 8개 중에 2개밖에 없었어요. 사루우 전투 후 심양과 요양까지 점령한 누르하치는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요동성에서 만리장성으로 올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할 정도로 이 만리장성 바로 앞에 영원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성의 담당자가 원숭안이라는 문관이었는데 1626년 누르하치가 이 원숭안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에 막혀서 패배한 겁니다. 원숭안은 부임전부터 후금과의 전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영원성으로 온 것도 자원해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원숭안은 곧바로 성 보수공사에 돌입해 방어에 만전을 기했고 인맥을 총동원해 포르투갈로부터 홍이포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포를 30문이나 구입했었죠. 누르하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력을 가진 홍익포에 깨진 것도 맞지만 영원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이긴 건 원숭안의 뛰어난 용병술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르하치에게 있어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최초의 패전이었는데 이 후유증 때문이었을까요? 영원성 전투 후 얼마 안 있어서 누르하치가 사망합니다. 누르하치도 몸 상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아지고 있으니
후계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여태 잘 쌓아놓고 후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자기 죽고 나서 후금이 와해될 게 뻔하니까요. 유목민족들에게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어서 언제나 고질적인 내분의 씨앗이 됩니다. 더군다나 8기의 각 기주들이 힘이 워낙 강력하니 누르하치는 차라리 자기 사후 8기 기주들의 집단 통치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렇게 호쇼이 버일러들의 집단 통치 체제가 시작될 줄 알았으나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는 집단 통치 체제를 원치 않았습니다. 홍타이지는 비록 8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엄마 쪽 혈통이 입김이 셌고 그의 능력도 출중하여 누르하치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여러 공을 세워서 8기의 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루후 전투 때 명나라 서로군을 격파한 것도 홍타이지였죠. 집단 통치의 일원이었던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우려와 다르게 본인만의 독재 권력을 원했습니다. 다른 집단 통치의 기주들, 버일러들이 반발하지 않았느냐고요? 일부 반발했습니다. 아민과 망굴타이가 홍타이지에게 덤벼들었는데 다른 집단 통치 일원이었던 다이샨이 홍타이지를 지지하면서 홍타이지는 아민과 망굴타이를 제거했고 기주를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타이지가 유일무이한 독재 권력을 구축했는데요. 집단 통치를 해체하고 독재 권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가 8기 중 2기만 직속으로 삼은 곳에서 홍타이지는 3기를 자신의 직할 8기로 삼습니다. 후금의 2대 황제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진 홍타이지는 이제 다시 명나라와의 전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누르하치가 영원성에서 싸우다 졌죠. 홍타이지는 조금 더 신중해지기로 합니다. 명나라와 싸우기 전에 후금의 여진족 양 옆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과 조선이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